겨울 특강이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또 선생님들하고 또 Q&A를 통해서 또뭐 인스타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이제 채널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데 선생님이 Q&A라든가 또는 현장에서의 만남 요두 채널 빼고는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질 않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소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분들 Q&A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선생님이 직접 하루에 매일 똑같은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선생님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합니다. 또 하고 또뭐 여러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또 선생님에 대한 얘기들 또 꼼꼼히 읽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칠 게 있으면 좀 고치려고도 하고 이런 쪽을 또 불편해하는구나. 그럼 또 바꾸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뭐 팬미팅 비슷하게 또 여러분들 모아놓고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선생님이 조금 그 수업에 대한 어떤 그 열의가 뭐 다들 대단하시지만은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는 욕심이 좀 많이 커서 수업 이외의 것은 신경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좀 뭐라 그럴까 서로 공유하는 게좀 적은 거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좀 아쉽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아닌 것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선생님의 또 수업이 아닌 얘기도 여러분들 들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런 자리 또 회사에서 마련해서 선생님도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사실은 보통 제가 정하는데 저희 또 담당하는 또 우리 대리님이 이기상의 순간들이라고 선생님이 한지와 CG에서 사진집을 또 올리니까 그 사진집에 얽힌 스토리 같은 거를 애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제가 솔직히 회사 말을 잘안 듣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듣는단 말이 뭐냐면 뭐 싸운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기획을 보통을 하는 편이라 이번 기획은 회사 그 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바로 그냥 제가 수락을 했죠. 또 찾아보니까 또 재밌었던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아, 선생님이 요런 인간이구나. 그죠? 요런 휴먼으로서의 어떤 모습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조선시대 태어났어야 돼, 제가. 제가 얼굴이 약간 좀 뭐랄까 좀 앤틱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집사람도 저보고 뭐 안중근 닮았다 그러기도 하고 아니 안중근 의사 우리가 다 정말 우러르는 우리나라의 영웅이신데 약간 좀 예쁜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좀 있나 봐 제가. 아무튼 요즘 그래서 관계가 집사람하고 좀 서먹하다 요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고 사진을 제가 한 두세 장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지리 강사지만은 여행을 거의 안 가요. 그러니까 국내 여행은 일주일에 두 번도 갑니다. 진짜 지금도 목요일, 뭐 일요일 시간 되면 가요. 근데 이제 해외여행은 정말 안 가는데 유럽도 안 가봤다 그랬잖아요. 맘먹고 캐나다 가서 50일 있었어요. 그때 그걸 깨달았죠. 두 개를 깨달았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안 하던 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해보지도 않던 요게 온타리오에 있나 그 알콘퀸이라고 되게 유명한 주립공원인데 거기에 호수에서 이게 거의 12월 목전일 거야. 11월 집사람하고 애랑 애는 아니죠. 저만한 이제 대학생 아들하고 카약인가를 타다가 지금도 기억나요. 이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는데 아들이 아빠 그거 뭐하러 입냐 귀찮게 입지 마 그런데 제가 그냥 입었죠. 안 입었으면 그냥 그날로 요단강 우리말로 하면 요르단강을 건널 뻔했습니다. 여기 써놨듯이. 그래서 요건 제가 찍어준 거야. 근데 이 사진을 찍고 불과 몇분 후에 제가 이렇게 이제 노를 젓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뒤집힌 거야.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멀리서 와서 죽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펑펑 빠졌잖아. 이게 여러분도 알지만 이게 뒤집기가 어려운 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말로 들어갔는데 뭐 수온도 굉장히 낮죠. 너무 추웠고 또 워낙 또 한적한 시즌이어서 이렇게 관리 요원도 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쪽 해가지고 굉장히 뭐 집사람하고 막 애랑 와가지고 뭐 붙잡고 막 두 카약인가 붙잡고 막 부두까지는 왔어요. 되게 멀리 왔죠. 수영도 쳐가지고. 근데 부두까지 도착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관리 요원이 도착하더라고. 뭐 영화의 경찰처럼 이미 다 정리된 다음에 도착하잖아. 항상 경찰이.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완전히 그냥 그때 물에 빠지고 핸드폰도 교체하고 캐나다 이튼 센터 가가지고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지리에서 빙하오 가리키는데 제가 빙하오와 물화 일체됐던 경험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안 하던 걸 하면은 잣된다. 요거를 좀 느꼈던 사진입니다. 아, 잊을 수가 없어요. 실제 사진입니다, 여러분. 다.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시간이 되면 서울의 옛날 동네들을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걸어요. 그러니까 옛날 동네라는 거는 재건축으로 점점 사라지잖아요. 서울의 옛날 동네들이. 그 골목길, 차도 못 들어가죠. 리어카도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골목길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데들이. 근데 많이 사라졌죠. 옛날엔 봉천동, 뭐 금호동, 옥수동, 뭐 이문동 너무 많아서 뭐 셀 수도 없습니다. 강남 빼고 강북은 거의 다 그랬으니까 지금 종로구 창신동도 그렇고 제가 저도 이제 서울 강북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런 옛날 동네 가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 혼자나 가까운 분이 있으면 이제 강남 쪽보다 강북에서 더 자주 만나고 요곡장은 아마 제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낙원상가라고 우리 때 기타 사러 많이 가지. 선생님 때가 대학 때 기타 포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MT 갈 때 꼭 기타 메고 가던 시절이죠. 그래서 전혀 상관없지만 그것도 기억나요. 전라도 복일도라는 완도에서 좀 1시간 타고 들어가는 섬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여름 때 친구들하고 기타 치고 노는데 이게 실력이 영 좋지 않았던지 옆에 그 자던 아저씨가 저보고 노래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그것도 기억이 나고 또 여름에 또 누가 들을까봐 방에서 막 땀 흘리면서 그 양희은 씨의 너의 침묵에부터 이렇게 연습했던 기억도 납니다. 여기가 이제 그런 악기 상가고 또 하나가 여기 허리우드 극장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구글 찾아보시면 이 샤론스톤이라고 90년대를 아주 풍미했던 그 섹시 스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Basic Instinct라는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를 정말 숨죽이며 봤던 기억이 나는 옥상에서 이렇게 영화관을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영화관들도 많이 문 닫고 멀티플렉스 생겼으니까 지금은 이제 또 실버 극장으로 아주 옛날 영화를 상영하는 곳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선생님은 요 종로에서 또 90년대 대학 시절을 여기서 주로 만났기 때문에 여기를 뭐 빼놓고 선생님의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도 그래서 뭐 자주 갑니다. 요 근처에서 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종로 요 뒤로 요 쭉 들어가면 또 떡집 나와요. 떡집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요 오른쪽이 파고다 공원이에요. 아시죠? 원각사지인지 뭐 경천사지인가 원각사지 할 땐 그 탑 있는 거 이쪽이 파고다 공원 파고다 이게 탑이죠. 여기 탑.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자동차 관련돼서 강남구청에 갔다가 와 이 사진 보고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이 강남구청에 갔더니 강남구청 사진전이 강남구 사진전이라는 걸 한 거야. 제목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거기 있던 사진전의 사진을 제가 또 찍은 거예요. 와, 코엑스 자리. 그러니까 뭐 지방분도 코엑스 들어봤을 거야. 스타필드 코엑스. 삼성역. 40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84년. 선생님이 몇 학년 때냐면 저 때가 중학교 1학년인가?
그렇죠. 80년이 3학년이니까 81, 82에서 중학교 1학년 때네요. 뭐 지금도 대충 볼수 있어요. 여기 한강이고요. 여기 성수동. 여기 영동대교. 영동대교. 선생님 여기 살아서 너무 잘 알죠. 요거 부시고 삼성동 아이파크라고 아이파크 삼성 왜 헬기도 부딪혔던 그 아파트 지어졌고. 여기 홍실 아파트 다 알죠? 여기 지능 아파트고 여기가 경기고등학교 운동장 보이고 여기 봉은사 여기가 지금 여기가 코엑스 그랜드 코엑스 아니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이고 여기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자리죠. 지금 호텔이 없어요. 코엑스도 없죠.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있는 인터컨티넨탈도 없고 그죠? 아, 요 자리 현대백화점도 없죠. 야, 공터야, 공터. 근데 내가 왜 이게 지금 한국전력 나주로 옮겼는데 이게 한국전력이 지금 들어서던 사진입니다. 이때가 들어섰는데 벌써 사라졌죠. 나주로 떠나면서. 제가 왜 이걸 보고서 소름이 돋았냐면 여기가 지금 과학 박람회를 하고 있었던 거야, 공터에서. 근데 이때 우리 형하고 여길 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 형이 저를 되게 이뻐했거든. 여러분들이 어? 형 얘기하는데 왜 저렇게 소름이 돋아하시지? 형님이 혹시 가셨나? 아, 아닙니다. 형님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 형님이 저를 너무 이뻐해거든. 지금도 저 이뻐하세요. 만나면 그냥 뽀뽀해줘. 뽀뽀해주고 웃고 저 보면 깍꿍 막 이랬다니까. 한살 많은데 저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나는 게 형이 또 똑똑하셨어요. 그래서 형하고 그때 박람회 붐이 있어서 80년대에서 그거 보러 다니는데 여기서 기억나는 게 처음으로 컵라면 자판기가 생겨서 제가 또 그런 거안 놓치거든. 그래서 형, 우리 컵라면 먹고 가자.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컵라면 자판기에서 먹었던 기억이 확 나는 거야. 기억 속에 없었는데. 와,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기억이 나요. 여기였구나. 그땐 제가 몰랐지. 아, 여기가 코엑스 자리구나. 아, 모르지. 거기 코엑스가 들었을 지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어릴 때 기억이 다 조각 퍼즐이 맞춰지는 거지. 그때 형이랑 컵라면 안사 먹고 그 가격 그걸로 여기 땅한두 평만 살 걸.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잊을 수가 없죠. 좀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2011년이죠. 근데 2010 22년도도 한번 크게 침수됐었잖아요. 그 11년 전에도 이렇게 침수됐었어요. 이게 이제 대치동 자스리 미용실 뭐 원장님이 찍어준 걸 내가 지리로 이런 사진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자스리 원장님이 준 사진을 저한테 준 거로 제 기억은 해요. 그래서 제 교재에도 실려 있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Do Your Best 그 학원이고 여기가 이제 대치 러셀 자리잖아요. 바로 옆에 요게 대치역. 대치역 사거리죠. 음마 사거리. 아, 대치역 사거리. 요거 기억이, 왜 이게 기억이 나냐면, 제가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그때는 아마 제가 오전 수업이 있었는지, 그때 이제 아는 그 학원 강사분하고 통화하다가, 기상아, 왜? 그랬더니, 형, 왜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형이 많았죠. 저도 나이가 어렸으니까. 13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한 마흔 한 44? 아니, 그다 마흔 하나? 아, 마흔이구나, 마흔. 41. 차가 침수됐대. 왜 그랬더니 이 형님은 이 메가스터디의 지하 주차장에 넣으신 거야.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차가 6대인가가 침수가 되고 그 통제실 있잖아. 큰 건물들은 밑에 이런데 거기가 잠겨서 일주일을 휴강했었어요. 이 메가스터디 건물 자체가 일주일 휴강했던 기억이 나서 휴강해가지고 저도 좋으니까 휴강하면 학생들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도 좋아하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 애들이 막 이렇게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지금 물속에서 사람들이 잠겨서 다니고 있잖아요. 요게 기억이 나고 아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 중에서 이게 여기 이걸 내가 어저께 찾아봤어 했더니 여기가 914에 0835야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이제 위치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없는 번호야 벌써. 이게 찾아봤더니 장위동 골목 시장이고요.
914 국번이 그게 성북구 장이동은 914 국번을 쓰거든. 요게 저희 아들 초등학교 근처인데 아들 이제 하교길에 데리러 갔다가 제가 시간이 남아서 사진집을 그때 이제 막 찍기 시작했던 때라서 이 골목을 찍었는데 요게 제 모습입니다. 그림자가. 그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그러잖아. 그 박효신 씨의 눈꽃에도 나오지만 그죠? 이렇게 탁 그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잖아. 이걸 이제 재미없게 말하면 겨울에는 태양 고도각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림자가 길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것도 14년, 13년 전인데도 지금 서울 같지 않죠. 서울에 이런 공간이 많았죠. 근데 점점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삐삐라는 게 있어서 다니면 삐삐가 울려요. 그럼 딱 보면 번호가 뜬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가서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서 공중전화 가서 눌러야 무슨 음성 메시지가 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 문명의 발달이 되게 많은 그 뭐라 그럴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든가 좀 상상의 시간을 많이 뺏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또는 썸 타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그 사람한테 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남겼을까가 엄청 궁금하잖아. 그럼 막 사람이 막 많게는 10명 뭐 적게는 서너 명은 꼭 서 있단 말이야. 전화부스 앞에. 그러면 기다린 동안에 막 사람이 또 좋은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아요? 걔가 나한테 오늘 고백을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전화 또 받으면 이제 그만 만나자 뭐 이런 건데 사람은 꼭 좋게 생각하잖아. 그녀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닐까. 그게 기억이 납니다. 항상 두근거렸던 기억. 그때는 막 친구들은 핸드폰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야 나 10분 늦어 뭐 이런 거야. 근데 이제 뭐 항상 기대했던 얘기는 없죠. 전화하면 뭐 그죠 뭐 1시간 늦는다 또는 오늘 못 갈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렇죠? 내가 원했던 대답은 없어요 항상. 아 이때 그 아련했던 기억들 신촌에서 특히. 그다음 요것도 이거 잊을 수가 없죠. 제가 사실 대치동에서 단과 촬영을 한 지가 10년이 안 돼요. 왜냐면은 대부분 노량진이 좋았던 이유가 그때는 전국의 학생들이 모여요, 단과에. 그러니까 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뭐 다 나오죠. 그리고 부산 얘기하면 또 부산애가 있고 광주 얘기하면 광주애가 얘기가 있고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대치동도 반응 좋습니다만 그때는 더 좋죠. 그래서 선생님 옛날 유튜브 영상 보면 막 애들이 막 크악 하잖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오전에 한 타임, 저녁에 한 타임 했는데 그때 제가 버텼던 이유가 한지 끝나고 세지하기 전에 저녁을 먹는데 지금도 없어졌더라고요. 노량진 역사에 그 지하 식당이 있었어요. 푸드코트에 삼겹살, 곱삼겹이라 그래서 요 뚝배기에 그냥 양파 깔고 그 위에 쫙 올려줘요, 삼겹살. 그럼 그냥 이거 완전히 공진단이야. 나한테는 공진단. 그냥 몸이 그냥 막 리빌딩 되는 느낌 있잖아. 그래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된장찌개냐, 라면이냐. 100% 라면이죠. 여러분, 삼겹살에 라면 먹으면 이거 오늘 내일 하는 노인도 일어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먹으면 그냥 바로 그냥 일어나. 뭐 아르기닌 이런 거, 아연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그냥 바로 일어납니다. 라면 국물에다 밥 딱 해가지고 이것도 쌈장에다가 양파 딱 찍어 먹으면 그냥 벌써 야 말하면서 내 침이 지금 줄줄 나온다. 줄줄 나와. 또 이거 먹으면 또 옆에 또 저 알아보는 또 단과 애들이 또 인사하고 그랬던 되게 정겹던 식당입니다. 요거는 또 기억나는 게 이제 촬영하다 에피소드인데 와 저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저야 매일 제 거울로 제 얼굴을 보는데 제가 이상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인천이 서울로 쓰는 가구의 원목이 다 인천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인천에 가면 가구 공장이 많고 옛날에는 성냥 공장이 많았어요.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촛불도 킬 때가 많고 또 가스 석유 골로 같은 걸 써서 집에 꼭 성냥을 엄청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무슨 써누든지 하여튼 그 가구 회사에 하역장을 들어갔죠. 근데 들어갔는데 원래 그런데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 뭐라 하잖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그냥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을 때 되게 편했던 기억이 나고, 특히 여기는 저가 지나가는데도 몇 분들이 그냥 뭐 아무런 제지를 안 하는 거야. 아, 내가 거칠게 생겼나 보다. 그걸 이제 처음 깨달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진 찍 이게 제가 다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제가 넣은 거지. 넣은 거고. 요것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이번 일요일 날도 여기 가기로 했어요. 여기 이제 그 현주엽 씨가 그 먹방 하시잖아요. 되게 깔끔하게 드셔서 뭐 구독자도 막 100만 가까운 것 같던데, 그분이 안산에 그 무슨 쌀국수집 갔다 그래서 집사람이랑 이제 가기로 했는데 일요일 날.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나라인데 내가 오히려 외국인인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로. 내가 외국인인 거야. 이 슈퍼인지 어느 슈퍼를 들어갔는데 슈퍼에 있는 물건도 다르지. 우리랑 다른 걸 갖다 놓은 거.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식료품을 갖다 놨겠지. 그래서 제가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더니 주인이 아랍 사람이야. 근데 한국말을 하겠지요, 조금은. 내가 찍었는데 뭘 안 사고 찍었단 말이야. 뭘 사고서 한두 방 찍으면 주인도 그러려니 하는데 뭐 안 사고 찍으니까 그 아랍 주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그러더라. 이러면 한국말 좀 어눌하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가 좀 위협을 느끼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도 한국이지만 한국 속에서의 어떤 외국인의 어떤 느낌을 가져보고 싶다면 안산 다문화 거리 강추 드립니다. 또 가면 또 뭐 중국도 음식도 많고 그래서 길거리 음식도 몇 개 이번 주 먹으면서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뭐 요단강은 안 건너지만 진짜 개죽음 당할 뻔한. 제가 이거 이제 이 사진 찍으러 갔는데 이제 우리 한국지에 나오거든. 뭐 보통 전라도에 많지만 이건 강원도에도 있더라고요. 눈보라가 세니까. 까대기집이라고 까댔다. 덧댔다란 뜻인데 이걸 찍으러 갔는데 이게 한적한 동네니까 개들을 풀어놓은 거야. 개도 크지도 않아요. 한 중견인데 중견 두 마리가 다 이방인이잖아. 저를 쫓아오면서 그냥 어찌나 지저대는지. 저가 진짜 개 두 마리가 왜 좀 틱톡 보면은 그 사바나에서 들깨 몇 마리가 사자도 아작내는 게 있어요. 제가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개 두 마리가 저를 모는 거야. 사냥감처럼. 와, 죽겠더라고. 제가 와, 그래서 발로 막 걷어 찰까? 막 했던 기억도 나요. 근데 어떻게든 뭐 전속력으로 뛰어서 자기들의 영역 밖으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지 안 쫓아오더라고. 아무튼 제가 사바나에, 그죠? 들깨 무리에게 그런 체험을 제가 했던 그 장소입니다. 사진 찍으러 갔다가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기억 장소입니다. 제가 그 참 좋아하는 말 중에 뭐 성공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친절해라. 다른 사람에게. 제가 친절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도 11년일 거예요. 제가 살이 최근 붙었던 시절이죠. 한 80몇 킬로 나갔던 때인데 요 대관령 기상대 우리가 한국지리 때 맨날 했던 19, 21, 23 19도 여름 체난월 이게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분이 대관령 기상대의 짱 기상대장이라고 불러요. 취프죠. 와, 근데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니까 이분이 나오셔서 이 기구는 뭐 하는 거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와, 너무 친절하시다. 인상도 너무 근데 나중에
제가 기상통계 찾으면서 알았지. 이분이 이 기상대의 짱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상청에서도 꽤 높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친절하게 또 마지막에 사진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찍어주고, 저하고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한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잘 모르는데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절한 기억이 평생 가더라고요, 이분. 그래서 한번 뵙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 다음 이거는 정말 너무 제가 안타까웠던 곳인데, 한 4-5년 전에 화강암 채석장 익산에 황등면 찍으러 갔다가 익산역 뒤에 오후 1시예요. 사실 이 할아버지도 제가 그냥 넣은 거예요. 합성한 거고, 실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길에 사람 한 명 없었어요. 오후 1시에. 역 뒤면은 번화가잖아. 근데 다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방 중소도시. 지방 중소도시가 사실은 두 개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는 이제 산업화로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거, 학교. 두 번째는 원도심을 놔두고 신도심 개발을 또 하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시청들이 옮겨가면서 중소도시들은 이제 구도심이 완전히 유령타운이 되죠. 왜 이걸 아무도 미래를 못 봤을지 몰라. 그냥 원도심을 더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고밀도 개발을 했으면 오히려 더 좁은 공간에서 더 이런 쇠락 느낌 없이 살았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더 떠나게 되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방 중소도시의 원도심 개발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이 또 마지막 사진인데, 야, 이거 오늘 보니까 제가 진짜 뭐 사진 몇 컷에서도 진짜 요단강 건넜던 적이 많네요. 사진을 찍으러 갔어, 채석장을. 근데 뭐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높잖아. 찍을 수 있는 데는 이 황등면 채석장 옆에 황룡사란 절이 있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그 절을 올라갔더니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게 또 뭐 이게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넓게는 안 보여. 그래서 황룡사의 측면에 거의 절벽에 제가 정말 부둥켜 앉고 벽 절벽 한쪽을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질 좋은 황등면의 화강암입니다. 익산 우리 백제 문화유산. 자, 아무튼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 저의 일상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봐도 돼요. 사진 찍으러 다니는 시간이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 못해도 두 번을 제가 나가니까 반나절로만 가요. 멀리는 안 갑니다. 시간 되면 이제 좀 나가는 편이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선생님이 수업 말고도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통해서 좀 조금이나마 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회탐구 우리 또 과탐 쪽에서는 또 500, 105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뭐 500 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뭐 5만 105 뭐 이런 걸 또 하나 만들어 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수능 끝나면 한번 선생님들끼리 모이거든요. 그때 한번 저희도 한번 팀을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